교회 다니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고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바로 그때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 고기를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개는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도 할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 그것을 듣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비싼 고기를 잃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맛은 여전히 그냥 있다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별로 감사할 일이 못 되지 않겠나. 젊은 양반, 우리 인생끼리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떠있는 별을 보고 감사하고, 검은 구름 몰려올지라도 검은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감사할세. 이보게 젊은 친구, 잊지 말게.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응?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합시다.